안녕하세요 여러분,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. 벌써 가을이 왔죠? 가을에 피는 꽃 백일홍을 스케치해 볼 겁니다. 꽃은 대부분 둥근 모양이 많죠? 네모난 꽃을 본 적이 없습니다. 참 신기하죠? 먼저 커다란 구 모양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잎사귀도 그려줍니다. 백일홍의 잎사귀는 길고 뾰족한 모양의 특징이죠. 꽃의 한 가운데를 포인트를 잡아주고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꽃잎들을 그려주면 됩니다. 백일홍은 자세히 관찰하면 다할리아랑 참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겹겹이 쌓인 꽃을 잘 표현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. 전체적으로 한번 쑥 밑색을 쭉 깔아준 다음에 꽃잎을 하나하나 이제 묘사를 해주면 됩니다. 백일홍은 꽃잎이 층층이 쌓였기 때문에 그 특징만 잘 찾아주면 훨씬 더 실제감 있는 꽃이 완성이 됩니다. 잎을 하나하나 그려주면서 동시에 명암을 조금씩 잡아줍니다. 그러면 훨씬 더 입체감이 살아나죠. 저도 이번에 그리면서 다시 한번 관찰을 해봤는데 백일홍의 꽃 봉우리 부분에 작은 꽃들이 또 있습니다. 이걸 잘 표현해 줘야지 훨씬 더 백일홍스럽게 느껴지겠죠. 꽃 속에 이런 꽃들이 또 피어나니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? 암튼 이런 작은 꽃들을 디테일을 살려서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하죠. 자, 이제 꽃의 덩어리가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꽃잎 한 장 한 장을 잘 표현해주고 꽃잎 사이에 공간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명암도 살짝살짝 표현을 해줍니다. 그러면 점점 덩어리감이 나타나게 되죠. 어느 정도 꽃의 느낌이 잘 나타났으면 이제 줄기도 표현을 해줍니다. 그리고 길쭉한 잎사귀도 그려줍니다. 자, 이제 거의 완성입니다. 지저분한 부분을 지우개로 지워서 정리를 해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완성을 합니다. 백일홍을 보면 참 그리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 막상 그려보면 그림도 아닙니다. 연필과 지우개 종이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그릴 수 있는 그런 꽃입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